내일 가고 싶은 바다 있어요? 가고 싶은 바다? 여기가 제일 해수면 온도가 따뜻한 바다예요. 따뜻한 바다. 참, 거기 방파제길에 빨간 등대가 있는데 연인들끼리 등대까지 걷고 오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아니, 일출 보러 가는 거면 지금 나랑 1박 2일 가자는 거지? 아, 나 진짜 너무 빠른데. 소진 씨! 어? 아, 미우 씨 스킨케어 받고 오는 길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연우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 봤다고 들었어요. 아, 사진. 아, 소진 씨도 연우하고 찍은 사진 있어요? 아직요. 뭐 쉽진 않을 거예요. 연우 무슨 일이든 커플 사진 같은 거 절대 안 찍거든요. 글쎄요.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내일 연우 씨랑 바다에 가기로 했거든요. 미은 씨가 해주는 충고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전 연우 씨가 그 전에 어떤 연애를 했든 신경 안 쓸 거예요. 전 연우 씨한테 특별한 단 한 사람이 될 거거든요. 소진 씨, 연우하고 연애하는 거 많이 불안해요? 네? 그 피지 화학약품 뿌릴 만큼? 그걸 미은 씨가 어떻게... 미안해요. 센터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걸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소진 씨가 유전자 검사까지 하면서 증명하고 싶은 그 운명의 짝이라는 거. 뭐 진짜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짝이 연우라면 소진 씨를 헷갈리지 않게 하지 않을까요? 연우 씨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연애할 때 제 성향일 뿐이라고요. 조바심 많은 타입. 불안애착형 여자하고 회피형 남자하고 만나면 최악인데. 회피형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요. 연우와 난 연애가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재밌어도 게임에 자기 인생을 걸진 않죠. 연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확신해요? 난 연우하고 3년을 연애하면서 사랑한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린 연우와 난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진 씨는 다르잖아요. 혼자서만 외치는 사랑 견딜 수 있겠어요? 연우 씨랑 난 유전자 짝이에요. DNA 러버라고요. 소진 씨가 정말 연우의 운명의 짝이라면 연우가 다른 여자들한테는 안 한 행동을 소진 씨한테는 하겠죠? 그럼 그걸로 운명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네요. 운명 테스트요? 나중에 얘기할까요? 관리가 있어서. 저... 그게 뭔데요? 다른 여자한테 안 하는 거. 궁금해요? 네. 첫째, 커플 아이템은 절대 사절. 패스. 이거 보이시죠? 둘째,
친구든 지인이든 자기 주변 사람을 여자친구와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그것도 패스. 연우 씨랑 제 사이엔 이미 끼어있는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셋째, 가족 얘긴 금물. 연우 씨 가족들 이야기 듣고 싶어요. 나랑 연애하는 거지 우리 가족이랑 연애하는 거 아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랑한다는 말 절대 안 할 거예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다른 여자하고는 안 됐던 게 저랑은 될 거예요. 분명히. 잘해봐요. 진짜 굴해줘야 진짜. 자꾸 쿨한 척해서 어떡해 이런 수지 씨. 아, 가방 줘요. 왜 이렇게 짐이 많아? 아, 그래도 1박 2일이니까. 근데 별건 없어요. 그냥 연우 씨가 준 미니 가습기랑 목이 높으면 못 자니까 베개도 챙기고 그리고 세면도구랑 입욕제도 좀 챙겨보고. 선배, 시궁창은 풍기문어발 유전자 보유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전략을 최대 세우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밀당을 잊으면 안 돼요. 밀당! DNA 러버에게 밀당은 필요 없지. 예뻐. 무박인데? 네? 아니 뭐 받아보고 오자고 했지 자고 오자는 소리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우, 경사가 가파르네. 위험해. 소연씨 무박.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Every day you are taking me on your tonight. Yeah, I'll never give up your love. 마음속에 넌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you and I. 설레는 마음처럼. 아, 잘 나오고 있어요. 야, 진짜 잘 나온다. 점프 하나 둘 셋. 어떻게 내 마음까지 못할 줄 알고 한 번만 이사 손씨 이렇게 하고 내 뒤에서 찍어줄게. 여기 알았어요? 이렇게 걸어서 등대까지 가볼래요? 지금은 이렇게 손잡고 걷고 이따 갈까요? 가요. 너무 예쁘다. 소진 씨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우리 이거 여기 가운데 두고
커플 사진 찍을래요? 커플 사진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죄송합니다. 커플 사진 찍었대요. 어? 지금 혹시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소진 씨 강훈이하고 그 연보라색 커플티 같은 후드티 입고 왔을 때 아무런 오해 안 했는데? 안 궁금한 거겠죠. 연우 씨는 질투 같은 감정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강훈이와의 관계도 소진 씨의 일부기 때문에 저는 침범을 안 한 거죠. 어떻게 사귀는 사이에 상관이 없어. 쿨하다 못해 얼어 죽겠네, 죽겠어.